어? 얘 누구야? 얘 되게 귀엽게 생겼다. 저스틴 비버여서 언어 유희한 건가 혹시?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브는 뭐여봐요 동물의 숲 13일차입니다. 13일차 맞지? 오늘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아마 밤이어서 좀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야, 어제도 물건 못 팔았는데 오늘도 못 팔게 생겼는데? 큰일 났다. 그냥 싸게 싸게 팔아야 되나? 앗. 아, 너구리가 맨날 안내방송 하다가 여우리로 바뀌니까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앞으로는 여우리가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이제 여우리가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지? 무려 12시가 넘었습니다. 세상에. 캠핑장! 웃는 거 귀여워. 나왔다. 달려! 아! 팔 건 너무 많아. 아, 야, 여기에다가 그냥 던져놓자. 어때? Later. 됐다. 일단은 이렇게 두고. 일단 낚시? 나무? 곤충? 과일 매입? 과일 매입이면 과일을 사야 되는 거야? 과일을 파는 거예요? 당장 팔아. 잠깐만. 그럼 상점에 매입하면 싸게 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손해를 봐야 되는구만. 사용 방법 확인 한번 볼까? 필요없는 물건을 이 박스에 넣어주시면 다음날 아침에 매입 금액을 너굴 은행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수수료를 제하고 가게 안에서 매입해드리는 가격 80%. 90%도 아니고 80%. 박스에 넣은 물건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무, 고가 매입품은 가게 안에서만 취급합니다. 아, 이것만 팔아. 됐다, 1캐 달성했으니까 됐어. 어? 야, 그러고 보니까 어제 우리 별똥별 한 두 개 정도의 소원 빌었잖아. 그럼 해안가에 별똥별 떨어져 있겠네? 한번 찾아봐야지. 오! 여기 비탈길 드디어 생겼어요. 이제 편하게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어요. 어? 거미다. 어? 경계한다. 어? 아이고, 나 물렸어. 에? 에? 헐. 오잉? 아이고, 물림 기절하는구나. 아, 저번에도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아이템이 날라갔다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확실히 힐링 게임은 맞는 듯. 아이템 다 날라갔으면 나 바로 때려쳤다. 아, 내 아이템! 어? 저건 뭐야? 에? 아, 이게 별똥별이야? 너무 이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쁜데? 대박. 이거 갖다 팔 수 있는 건가? 근데 별똥별이 왜 하나지? 두 번 빌었는데. 어? 뭐야? 별똥별 색이 다르네. 얘 되게 별사탕 같다. 모양도 좀 다른데요? 너무 이쁘다. 너구리들 출근하면 놀라겠다. 아유, 피곤해. 오늘도 열심히 장사해볼까? 이러고 가게 앞에 갔는데, 와, 쓰레기가 막. 뭐야? 왜 또? 말 걸지 마. 너 말 걸 때마다 쎄해 죽겠어. 손님이 와 있는 날에는 캠핑장에 텐트가 펼쳐져 있을 테니까 플레임님도 즉 들어가. 첫날에 다 뽑았다 이씨. 7일 이상 연속 보너스 300마일. 예. 잘 있어. 자, 이제 캠핑장 가볼까? 어? 손님이 없어서 텐트가 없네.
이게 가끔 텐트가 생기면은 그런 말을 걸어가지고 이 섬 어때 개쩔지 빨리 들어와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되겠지. 심심한데 물질이나 하고 끝내자. 어 도망간다. 어? 야 잠깐만 쟤 개빠른데? 쟤 뭐야? 아니 뭐야? 잠깐만 야 너 일로 와봐. 아 개빨라. 이거 최소 대개 이상이다. 야 미쳤다. 넌 뒤졌다. 내가 반드시 잡는다. 아 멀어. 아니 이상한 거 잡았어. 아니 저기요. 아니 꺼져. 야 수랑 꺼져. 어디 갔노? 어어어아아아 잡았다. 아 이 친구구나. 해로 동열 4,000원짜리 싸고. 어? 이제 4,000원은 돈으로도 안 보이네. 2억이다. 불가사리. 잠깐만 저 물고기 크기가 예사롭지 않네요. 저 낚으러 가야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찻! 안녕 농어야.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농어. 아 뭐지? 도나? 도나? 봤다. 찻! 어? 에? 뭐야? 야 뭐야? 철갑상어? 야 개커! 와 미쳤다! 별.. 이 섬에선 별게 다 잡히네. 와.. 데뷔사겠지? 하지만 이번이 처음인걸. 난 또 보나마나 너구리한테 뜯기고 말겠지. 아니 너구리가 아니라 부엉이. 와 철갑상어네. 튼실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데 우리 박물관에 좀 써도 될까? 가져가세요. 매번 고마워. 여기 뭐예요? 화개장터예요? 도미나기 캠페인? 아우 씨, 유튜브 빨리 나오지 개새끼.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제 크기를 잘 보고 도미같이 생긴 거를 낚아야 돼요. 저거다. 찻. 얘 빡대가리여서 도미 아닐 것 같은데. 농어? 아 진짜 꾸준하다. 어? 또 농어인가? 어? 아니야 적당한 크기야. 그렇게 크지 않.. 아 농? 아 진짜.. 아 왜 다 농어야.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자 얼른 자자. 안녕 여우라. 드디어 3월달이 됐군요. 이 영상은 아마 9월달쯤에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3월이라는 거. 어? 캠핑장에 손님이 와 있다고? 말 걸어봐야지. 누가 왔을까? 이쁜 애가 왔으면 좋겠다. 뭐야? 스마트폰이 울린다. 뭐요? 어? 밤돌이구나? 왜? 아 집 앞에 아이템 너무 많이 널브러놨다고 신고전화 온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메이팜에 복숭아 몇 개 팔았었지. 야 나 그때 오늘도 아 오늘도 난장판 칠 것 같은데 미치겠네. 아 진짜 나 일찍 하고 싶었는데 오늘 희쁨이랑 바다를 갔다 오는 바람에 평소보다 더 늦게 방송을 켰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아이템 정리를 좀 합시다. 와 여러분 토마토가 3개예요. 오 예 아메리 좋아 좋아. 얘 뭐해? 또 요가하나? 오늘 캠핑장이나 빨리 가보자. 우리가 만나. 야 근데 캠핑장 너무 이쁘다. 나도 이런 데에서 한번 묵어보고 싶다. 누구세요?
와, 씨. 다시 나가고 싶어. 뭐야 이게? 그렇구나. 같이 살아볼래? 너도 이사와. 와, 야 미친. 안 돼. 선택지가 없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아니, 솔직히 딴 거 다 필요 없고 너 눈꺼풀 색이랑 앞머리가 존나 문제야. 하, 말버릇 또 개슴츠레 이러고 있네. 아우. 아, 그만 줘. 개슴츠레. 아, 저 앞머리. 아, 최준이냐고. 나 솔직히 아주머니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아주머니가 더 좋아요. 이 아름다운 떡대. 아, 쟤 왜 이렇게 귀엽냐? 이야기하자. 게타야? 너 토마토 먹을래? 자. 이걸 어디다 써? 먹어 임마. 토마토가 솔직히 뭔지 모르지. 너 솔직히 얘기해봐. 이거 먹는 거야. 물무늬 탱크도 착용하기. 와씨 미친. 안 본 눈 삽니다. 아, 이런 잭이라 너네도 다 봤구나. 망했네. 나무 심기, 체조, 물건 5,000원 팔기, 그리고 나무 캐기. 체조부터 하자. 자, 체조 했고 다음에 나무 심기. 여기에다가 복숭아 나무를 다 심읍시다. 어? 어, 뭐가 있네. 저거 매미 같은데? 일본 매미? 아닌가? 이거 뭐라 그래? 인면, 아, 노린재. 노린재 진짜 냄새 고리죠. 어? 얘 누구야? 얘 되게 귀엽게 생겼다. 에이, 처음 보는 얼굴인걸? 귀여워.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에게서 상태 좋은 물고기를 사다니겠다. 실력 체크? 오리지널 상품? 원하는 물고기를 엄청 실물 같은 모형을 만들 수 있대요. 장식용인가 보니? 같은 물고기를 세 마리 가져오면, 아,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뭔가 피규어 만들려면 물고기 세 마리 가져와라. 상품을 주문할래. 가자미 세 개? 아침 가자미가 세 마리 있네. 좀 궁금하긴 하다. 가자미로 해보자. 모형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 아, 뭐야 귀여워. 사진 찍는 거 봐. 알았어. 내일 오겠지? 실력 체크도 해보자. 오늘은 오징어만큼 큰 물고기를 세 마리 연속으로 잡으라고? 야, 마침 잘 됐다. 지금 상점 닫혀가지고 판매도 못하는데 이거 실력 테스트 통과하면 물고기는 다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징어 같은 크기의 물고기.
늑대 거북이나 자라 같은 녀석도 크기가 큰 편이라 특별히 오케이라고?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누구세요? 그렇군. 일단 이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물고기를. 우와! 뭐야 이게? 나 여기로 다시 올 거니까 일단 놔두고. 오징어보다 큰 물고기를 낚아도 되는 건가? 오징어 정도면은 중간 크기일 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 광어네? 큰 물고기 연속 낚시 일단 1회 성공! 아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구나. 이 기세로 3회 연속 낚시 성공에 도전해보자. 너무 큰 거 말고 적당한 크기여야 돼요. 저건 너무 크고. 아닌가? 이거보다 큰 거 해도 되나? 한번 해보자. 오케이, 도미. 어? 이상이면 다 되는 것 같아, 큰 거. 안 돼! 낚싯대가 부서지네, 달려. 아. 저것도 되지 않을까? 저 중간 크기잖아. 야! 이리 와. 갔다. 촛! 어? 돌돔이야. 처음 봐. 이 정도면 실력 체크는 통과했으려나? 저스틴에게 알려주자. 일단 줄 거 주고. 노레인제. 이제 물고기 다 갖고 와. 다 뒤졌어. 가자. 친구야, 너 이름이 뭐라고? 저스틴. 저스틴 비버여서 언어 유희한 건가 혹시? 귀여워. 부탁할게. 오미 황어. 2만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아. 부담 갖지 말고 막 가져와. 정말 너무 행복한 말이다. 이 친구 마음에 들어. 전갱이, 산갈치, 초롱하기. 이렇게만 해도 2만 나오지 않을까? 17,470억. 좋아. 오늘 떼돈을 벌어보자. 아이템 바닥에 놓지 말고 다 집어넣어 놓자. 좋아. 아우 깨끗해. 아우 아우 좀 살겄네. 생각보다 팔 수 있는 게 많이 없네. 3만원. 오! 진짜로 3만원을 주네. 와, 얘 돈 많구나. 아 역시 낚시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스 피싱범도 돈 많잖아요. 아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렇구나. 이제 돈이 좀 쌓이고 있으니까 이걸 ATM기에 넣어서 이자를 좀 받아보자. 대출 상환을 하는 게 더 나으려나? 야 돈 조금만 더 모아서 그냥 상환을 해버리자. 야 오늘 내로 20만원 모을 수 있겠는데? 어? 왜 그래? 뭐야 귀여워. 충치 있어? 빨리 어? 이빨 뽑아. 하품 리액션을 배웠다. 야 이거 보고 있으니까 나도 하품 나온다. 이거 뭐야? 미꾸라지야? 미꾸라지를 낚았어. 미꾸라지는 제출해야 돼요. 팔면 안 됩니다. 어? 클리오네다. 클리오네를 낚시로도 잡을 수 있긴 하고. 잘가.
너무 늦게 봤나봐 쟤를. 자 좋아 설명해줘. 오랜만에 설명 좀 들어보자. 곤충은요? 곤충은 왜 그렇게 극혐하는데? 난 솔직히 미꾸라지가 더 극혐이야. 미꾸라지 진짜 어항에 들어있는 거 막 찰떡찰떡 하는 거 보면 진짜 징그러워. 그럼 벌레는 이 자식아. 뭐 누가 봐도 농어지만. 안농? 안농? 정신병 걸리겠네. 여기 농어밭이에요? 아 몰라 안 해. 농어가 4개면 농사. 아유 부장님 깔깔깔. 쟤 강퇴해라. 여기 아저씨. 좋아 됐어. 팔고 어? 싶어. 됐어. 자러 갈 수 있어 이제. 빨리 상환하고 자러 가자. 아 미친 낚시 다신 안 할 거야. 아. 설마 집 더 늘려줄 테니까 50만원 내놔 이런 거 아니겠지? 일단 상환부터 하자. 좋아! 으아! 드디어 집 대출금을 모두 갚았어. 놀아지 말고 나랑 상담해 이 스바라시야. 지금 집도 아직 좁게 느껴지냐고? 뭐 개소리야. 이미 대출금이 있으니까 갚았을 뿐인데 대출금을 다 갚으니까는 집이 더 작은 것처럼 느껴지냐는 게 뭔 개소리야 도대체.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방 개수는 좀 끌리긴 한다. 아씨 내가 부엌이랑 욕실이랑 방송하는 방이랑 이렇게 필요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방은 거실이고. 이미 봤어 임마. 이상한 조랑말 있더라. 최준 조랑말 권유했어 임마. 갑자기? 나한테 맡겨. 마이홈 상담. 건물을 옮기고 싶어도 되는구나. 증축하고 싶어. 그치. 공사비용이 절감된다고? 에? 공사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노구시? 물음표? 와 35만... 잘 부탁해. 나에게 선택권은 없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 빚더미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어 이거? 끝이 있긴 할까? 나중에 막 100만 배 갖고 와라 이런 거 아니겠지? 어쨌든 성공적으로 중축은 했으니까 내일 되면은 방을 새로 쓰겠네요? 그러면 부엌으로 꾸밀까? 화장실로 꾸밀까? 내일 생각하자. 뭐야 이거저거 하다보니 그냥 일반 퀘스트들도 다 깨졌네. 야 3만이면 되게 많이 모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이제 좀 살까? 기본적으로 하는 거? 인테리어 프로 자격증! 그렇구나 이해했어. 악센트 월과 천장가구로 한층 더 멋있게 방을 꾸며보자. 천장가구? 어, 천장에도 가구를 달 수 있구나. 최신 유행 리액션 도감. 리액션 아이디어 노트는 뭐야?
3,300마일? 아, 비싸. 야, 너 뭐 감정이 메말랐어? 그런 거를 이런 티켓을 발행을 해야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너 인조인간이야? 뭘 이해했어? 넌 감정이란 게 없냐고. 모두. 에이, 종이 엄청 늘어났네. 미쳤다. 와쿠 와쿠. 일단 구매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아주 보람찬 하루였어.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어. 집터는요? 우리 최랑마리는 여기지 뭐. 넌 선택권이 없어. 미뚤빼뚤한 것 같은데 집이. 아 멀랑 나 잘 거야. 자 끝냅시다. 자 오늘도 플레이해본 모여봐요 엉덩이 숲 13일차냐 4일차냐 14일차 어느덧 2주 동안 플레이를 했는데 아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짜증나면서 끌리냐. 이것이 갓겜이라는 것인가. 다음 15일차 때 봅시다. 녹화 종료.